유하!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비즈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패치를 했는데, 합성해서 지금 백기사로 바뀌었고, 그 다음에 스팅레이가 뭐 3 곱하기 3배로 더 잘 걸린대요. 그래서 이 합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팅레이가 얼마나 잘 걸리는지, 스팅레이 X랑 그 다음에 백기사도 얼마나 잘 걸리는지 한번 해봅시다. 바로 가시죠. 일단 제가 준비된 차가요, 여러분들. 22,335대가 있습니다. 굉장히 차가 많죠? 그래서 마음껏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X엔진으로 두 대씩 그냥 돌려볼게요. 빠르게. 확실히 잘 뜰라나, 근데. 스팅레이스가 잘 뜬다는데, 자, 이거 편집 없이 다이렉트로 갑시다. 디토글씨. 깔끔하게 한 100대만 한번 갈아볼게요. 오, 가마도 뜨네요. 일단 가마 뜨고요. 원래 가마 안 떴잖아, 맞지? 얘들아. 원래 가마 안 뜬 걸로 아는데. 자, 일단 3배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진짜 잘 떠야 되거든요, 그러면. 맞죠? 과연 3배가 올랐을지. 근데 엑스엔진 자체가 잘 안 뜨는데? 그냥 똑같은데, 얘들아. 나는 앞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, 그냥. 엑스엔진이 졸라게 안 뜨는데, 그냥. 멘티스. 일단 구엔진은 똑같이 뜨고요. 똑같은 것 같은데. 과연 UR을 만들어줄지! 백기사 9. 9입니다, 9. X가 아니고. 백기사 9에요. 네, X랑 9랑 헷갈려가지고, 어! 백기사 떴다! 좋아하시면 안 돼요. 방금은 백기사 9였습니다. 잘 뜨는 거 맞냐? 내 아이디가, 내 아이디라서 그런가? 여러분들, 그리고 제가 갈다가 이제 죄송한데, 끊어서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, 제가 또, S보석은 원래 한 150개 있었는데, 좀 써서 이제 이거 남았고, 97개. 제 지우보석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건데, 5200개가 있습니다. 엄청나게 많이 바꿀 수 있어요, 코인이랑. 코인, 200코인 바꾸는데 25개밖에 안 드는데, 5200개가 갖고 있어요, 보석을. 굉장하죠? 그만큼 많이 합성을 했다는 뜻이죠. 아! 아, 잠깐만. 아, 차 바뀌었다. 자, 일단은 차를 좀 앞으로 당깁시다. 합성을. 오케이, 전기톱 떴죠? 자, 이렇게 합성을 하면요, 차가 앞으로 당겨져요. 꿀팁입니다. 참고하시고. 오케이, 꿀팁. 자, 버스트, 버레기. 오, 가마. 연달아 두 번. 자, 가브리엘. 잘 뜨는데? 갑자기 또. 락 풀렸나? 오호라, 엑스엔진 좀 잘 뜹니다, 갑자기. 무조건 엑스엔진 뜨기는 안 되나? 안 되네요. 네드노어도 지우네요. 최대가 지우입니다. 엑스엔진 바로 다이렉트로 뜨기는 안 되네요. 아, 엑스엔진 바로 다이렉트로 뜨기도 했으면 좋겠다, 개인적으로. 아니, 이거 뜨는 거 맞냐, 얘들아? 존나게 안 뜨는데. 스팅레이스도 좋죠. 네. 지금 리그 카트바디기기도 하고, 할만해요. 굉장히. 아, 딱 깔끔하게 딱, 어? 스팅레이스나 백기사 딱 떠가지고 유화강 만들면 딱 좋은데, 졸라게 안 뜨네요, 형님들. 벌써 전기톱을 다 써가고 있습니다. 아, 국민들 깨리. 와, 전기톱 벌써 다 썼어? 아, 스팅레이라도 꾸미고 보여드리고 싶은데. 여러분, 너무 안 떠요, 이거. 아, 3배 맞아요? 내기적인 문제인가요, 이거? 진짜 지금 최소한 200대 갈지 않았어요, 그래도? 한 200대는 가는 것 같은데, 벌써. 스팅 3배면 뭐함? 0 곱하기 3는 0인데, 라고. 근데 합성으로 차 뽑는다는 자체가 솔직히 오바예요, 이거는. 안 그래요? 하하. 자, 이거 뜰 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냐? 너무 안 뜨는데? 갑자기 포기하고 싶어요, 형님들. 너무 안 떠서. 너무 창렬인데, 이거, 확률. 내가 징징대는 것 같겠지만, 형들. 너무 안 돼, 진짜로. 드럽게 안 뜨네요. 아, 놀래라. 벌초 붙었습니다. 야, 너무 안 뜨는데, 이거? 오반데?
합니다. 오 뭐야? 멘티스 9X1 떴네. 오 이건 좀 신기하네. 멘티스 9X1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. 이야 이건 좀 괜찮네. 멘티스 9X1 스팅링 9입니다. X가 아니고 스팅링 X. 스팅링 X가 확률이 3배 올랐다 했어요. 근데 안 뜨고 있습니다 중간에. 스팅링 X도 좀 전에 뜬건 스팅링 9구요 3배 올라도 안준만해. 그니까 아니 3배 올라도 뭐 안준만데 그냥. 일단 제가 이거 와 개맞네요. 자 일단 3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이것만 다 돌려보자. 그만해. 멘티스 9X가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. 멘티스 9X에 없었어. 이야 이거 도감 체크 되겠는데요. 이야 도감 체크 했고요. 아 너무 안 뜨는데 형들. 이거 노답인데 그냥. 아니 너무 안 떠 지금 이거. 자 못 맞겠네 진짜. 택토브야 이거 계속해야 돼? 짜증날라 그래. 아니 택토브야 이거 안 뜨는데 계속해야 돼 이거? 슬슬 짜증날라 그래 택토브야 진짜로. 30명 부패 루키 기론 중에서 스팀이 있는 사람 딱 한 명이라고요? 와 무슨 3배 오른 거 맞냐 형들. 이건 아니다. 딱 70세대 뒤에 옹달이 73만 뺄게요. 22,000대 되면 딱 심하게 하자. 22,000대까지 딱 열심히 해보고 안 뜨면 포기. 아 이 정도 많이 했다. 22,000까지 안 뜨면 포기다. 어린 형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 가능. 침폐수 생술 해주세요. 뭐고 아 진짜 엑센지 몇 대를 뽑았는데 이렇게 안 뜨냐. 와 진짜 너무하네. 와 돼지 엑소도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. 제가 합성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. 진짜 지우 보석만 봐도 개수 보시면 아실 겁니다. 돼지 3대 돼지만 나오냐 무슨. 아 씨 삼겹살 땡기네. 오 세이버 9 엘리도 나옵니다. 엘리 종류 좀 몇 개 나오네요. 신기하네. 엘리 종류가 몇 개 나옵니다. 일단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만 더. 3 다시 세 번 두 번 한 번 제로 발사. 아니! 여러분들, 제 거 봤겠지만은, 이렇게 안 떠요.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, 진짜로. 데려봤습니다. 그냥 지우 보석이나 이런 거 얻으실 분들만 하십시오. 5,400개에요, 보석이. 5,484개. 그래도 X보석은 그래도 조금 잘 뜨는 약간 기분, 느낌은 있네요. 그나마 좀 잘 뜨는 것 같아요, 그나마. 아무튼 여러분들 뭐 3배 올랐다 해서 백디사랑 스팅링에서 뽑아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여전히 안 뜹니다. 참고하시고요.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그 가운데 벽 생겼어요 다시. 아 진짜? 네 괜찮아. 내가 했어